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캘리그라퍼 디자이너가 추천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패드 앱이란 제목으로 아이패드의 다양한 앱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창작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의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앱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앱들도 제가 캘리그라퍼 디자이너로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실무에도 사용해본 앱이니 믿고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 소개시켜 드릴 앱은 어도비 일러스트 드로우입니다. 어도비 일러스트 드로우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어도비 일러스트 드로우 역시 벡터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벡터 이미지는 아주 작은 그림을 확대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작업 또는 로고나 캐릭터를 만드는데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어도비 일러스트 드로우는 모바일에서 벡터 작업을 할 수 있으며 패턴을 디자인하거나 일러스트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도비 일러스트 드로우를 사용하여 간단한 캐릭터 디자인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월 정액으로 어도비 CC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어도비 일러스트 드로우에서 작업한 프로젝트를 바로 PC로 옮겨와 후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생산성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에게는 강추하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앱은 핀터레스트입니다. 기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와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진 SNS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사용자 중심 폐쇄형 SNS라면 핀터레스트는 이미지 중심 개방형 SNS입니다. 핀터레스트는 한마디로 온라인 이미지 스크랩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유저들의 관심사에 따라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에 목적을 둔 SNS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 큐레이터가 되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이미지를 카테고리별로 나눠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디자이너 또는 아티스트들은 핀터레스트의 다양한 이미지를 모티브 삼아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핀터레스트가 개방된 SNS이기 때문에 다른 SNS를 위협할 만큼 인기가 많지만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이미지 도용과 표절이 문제가 되기도 해서 사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면 독이 될 수 있는 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영감을 얻기에 핀터레스트만큼 좋은 앱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세 번째 앱은 루마퓨전입니다. 루마퓨전은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요즘 아이패드 사용자, 유튜버들에게 핫한 프로그램인데요. 루마퓨전은 그동안 파이널 컷과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전문적인 영상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던 영상 편집 기능을 모바일로 옮겨놓은 앱입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이미지 활용도 가능하며 스피드 램핑, 컬러 그레이딩, 폰트 등의 작업이 가능한 1인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유용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2019년 현재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 외장하드 연결, 자체 음원 및 영상 소스 제공 등의 더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유튜버와 같은 1인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간편하게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앱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인 샌드 애니웨어입니다. 샌드 애니웨어는 쉽고 빠르게 파일을 전송하고 받을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샌드 애니웨어를 4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패드와 PC를 옮겨 다니며 작업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작업을 이동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항상 메일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달이 지나면 메일 용량이 가득 차서 불편하곤 했습니다. 또 메일은 최대 전송 용량이 정해져 있어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내려온 프로그램이 샌드 애니웨어였습니다. 샌드 애니웨어는 내 PC, 휴대폰,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파일을 원본 그대로 전송이 가능하며 6자리 코드로 간편하게 전송하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샌드 애니웨어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플과 안드로이드, PC와 모바일 가릴 것 없이 6자리 코드만 있으면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모두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거나 아이폰에서 윈도우 PC로 파일을 보내는 것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앱은 파일앱입니다. 파일앱은 애플의 기본 프로그램인데요. iOS 11이 업데이트되면서 기본적으로 추가된 앱입니다. 파일앱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유명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등의 클라우드 프로그램들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각자의 클라우드 앱에 접속하여 관리하고 다운받던 형태가 아니라 애플의 파일앱을 통해 통합적으로 연결된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관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일앱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큰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한 번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앱들에 이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앱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앱들과 함께 오늘 소개시켜드린 앱들을 함께 활용한다면 비싼 돈 주고 구매한 아이패드가 아깝지 않겠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궁금한 컨텐츠가 있거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앱들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열심히 컨텐츠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